전남은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의 소속 정당이 다른 곳이 많아서 현재 양강구도 대선이 내년 지방선거의 전초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 세력들이 치열하게 조직력을 대결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2일 해남의 재보궐선거는 작은 대선으로 불렸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양강 후보의 소속 정당끼리 대결을 치른 데다 국회의원은 국민의당, 군수는 구속 상태이긴 하지만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초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같은 정당에 몸담고 있는 곳은 전남의 6곳뿐입니다. 전남의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이 국민의당인데 시장 군수는 22명 중 3명에 불과합니다. 반면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당을 달리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장 군수는 10명에 이르고 당적이 없더라도 민주당 계열로 분류되는 단체장도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1년여 남은 시점에서 정당이 각기 다른 시장 군수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각각의 선거 조직을 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직력의 동원이나 새 과시 측면에서 본다면 국회의원이 동원할 수 있는 조직력보다는 사실은 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이 훨씬 큰데. 대선을 앞두고 이합 집산을 마친 광역 지방의원들도 일부는 차기 시장 군수직을 노리고 있어 조직력 대결을 치열하게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